안녕하세요. 특장 티박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벤차로스 4153 냉동 컨테너탑 차량입니다. 벤차로스 4153 8x8 모델 출고 후 한성 특장에서 후추를 장착하고 25.5톤 카본 증후 냉동 구변받은 모델입니다. 냉동 컨테너탑 제어는 길이 1150, 폭 2360, 높이 2350짜리가 올라가 있고요. 냉동기는 에이텍일 서머의 7마력 서브 냉동기 TU1200S가 하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16.8톤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벤츠 아록스 4153 미러캠 모델입니다. 일축 타이어 315에 80R 22.5 싱글 타이어입니다. 휠은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일축 서스펜션 리프 타입이고요. 이렇게 스프링 3장 적용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티도장은 차량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일체감 있게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 8x8 모델은 1축과 2축이 조향이 됩니다. 2축 타이어, 1축 타이어 마찬가지로 315에 80R 22.5 싱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축 서스펜션도 리프 타입이고요. 이렇게 스프링 3장 적용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조합이 이상해 보입니다. 이 요소 탱크 뒤에 바로 연료 탱크가 붙었어요. 이 배터리 박스는 저 반대편 조수석 쪽에 있었는데 이 냉동기를 하부 장착하다 보니까 냉동기 달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박스를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배터리 박스 이동은 한성 특장에서 한 게 아니고 벤츠 쪽에다 의뢰를 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구동 쪽에서부터 가변 쪽을 감싸는 흙바지, 서스 일체형 흙바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3축, 4축이 구동축인데 구동축 타이어도 1축, 2축과 같습니다. 315에 80R 22.5 제품이 적용되어 있고요. 더블 복륜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동축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펍백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축 가변축은 특정 회사에서 적용을 하였고요. 조행이 안 되고 그냥 리프팅만 되는 그런 가변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385에 65R 20.5 싱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벤츠트럭 출고 시 지급되는 다켄 플라스틱 공구통. 뒤쪽으로 보게 되면 상부 쪽으로 시퀀셜 타입의 상부 후미등 로프링 노드 서스로 적용되어 있고요. 스케이트 보관함 적용되어 있고요. 테일램프 케이스는 서스 타입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더 밀어넣습니다. 도크 접안 시 테일램프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벤츠 테일램프는 LED의 시퀀셜 타입의 후미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접이 스킷 반사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조석 뒤쪽으로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에어릴선 설치해놨습니다. 플라스틱 공구통 1000짜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25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부쪽 공간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빽빽하게 이 타이어 너무 빽빽하게 써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DPF 뒤에 있던 배터리 박스를 반대편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부쪽에다 에이텍일 서머의 TU1200S 7마력 서브 냉동기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서브 냉동기 자체는 1600 정도 되는데요. 저 아래쪽, 요 아래쪽 냉동기 배터리까지 포함하면은 1900에서 2000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간을 쥐어 짜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요 벤츠 아록스 4153 냉동 컨테이너 터 차량을 굉장히 로드에서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공간 확보가 관건이었는데, 네, 결국 해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 특정회사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 신념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박창희 연락 주시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요 에어 인테이크에 간섭되지 않도록 냉동 컨테이너 탑을 엄청 잘 마운팅 하였습니다. 바닥은 조로다 레일의 평바닥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로 피 보강, 세로 피 보강, 이트랙은 돌출형으로 한 줄, 두 줄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다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앞벽 쪽은 팁발트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강대 겸 에어가 순환할 수 있는 판을 설치해놨고요. 앞쪽 물골 에이텍일 서머 7만원 서브 냉동기 에바 앞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긴 하는데 길이가 만 정도 되다 보니까는 뒤쪽에 더 추가 에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오늘은 벤츠하우스 4호선 냉동 컨테이너 탑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차주님들이 항상 운행하고 싶은 차량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니즈에 맞게끔 특장을 만들어서 길이를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너무 기뻐요, 솔직히. 아, 저 차 내가 만들었지. 저 차 내가 만들어졌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쁨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차장의 특장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박차장의 큰 힘이 됩니다. 신차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박창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if I play dead, will you regret everything that you did, that you sai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